김태영 소장님의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책을 조금씩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빠져서 책한권못 읽고 지낸 지꽤 됐거든요. 다시 습관 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민주노총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나쁜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뭐 우선 국가 권력 또 기득권 세력의 민주노총 악마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건 확실하죠.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아실 것 같고. 작정하고 만들었죠. 네네. 또 하나 자체적인 원인을 조금 얘기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80년대입니다. 80년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95년도에 노동법 개혁 투쟁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었었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노동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진보 세력, 학생운동, 뭐,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거의 다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념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해보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자기를 밥그릇 챙기려고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동세상,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식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큰 세계사적 사건을 겪게 되죠. 사회주의 지형의 붕괴. 그리고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한마디로. 아, 사회주의는 틀렸나 봐. 잘못된 건가 봐. 아, 뭐 이길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게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패배주의라든가 좌절감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졌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상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세상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미국한테 죽지 않으려면 알아서 좀 기자 하면서 노동운동에서 사실상 이념성이 거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운동은 경제주의로 떨어지고 계량주의로 떨어지고 임금투쟁하고 뭐 이렇게 임금 되는 이상 거죠? 투쟁밖에 안 하는 거죠. 뭐 돈이나 더 만지자, 임투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대기업 이기주의로 가요. 또 자기들은 노조가 튼튼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소위 뭐 기정노조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전까지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수 있었어요. 동참해서. 목표가 똑같았으니까.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운동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기주의 집단처럼 비춰지고 집단 이기주의. 그때부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비정규직을 좀 억누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므로 네. 노조원이 아니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노조원으로 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려고 한다든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대기업 노조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까지 촉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운동에 대한 악마화와 결합되면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 인식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노조원들도 민주노총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노조 제가 아닌데도. 아는 이제 지인이 공공운수 노조원이에요. 근데 뭐한 20대 때그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노조원이 됐대요. 그래서 오 대단하구나. 너 이게 노조 가입도 하고 민주노총이고 막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유니언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다 임금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진짜 자기 임금이나 그 회사의 그 어떤 복지 그런 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더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또 지금의 민주노총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은 비정규직 쪽이에요. 네. 그리고 네. 민주노총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도 조합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제한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민주노총이 사회개혁에 대한 이런 방향, 입장 이런 것도 잡아나가는 중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잘못된 걸 고치도록 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겠죠. 네, 부정적인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다 대다수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네. 권익을 위해 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랑 다 연관이 돼 있고 노조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 민주노총의 어떤 뭐 악습이 있으면 바꿔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아주 부분들만 딱 잡아가지고 정부에서 네.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막 기존노조라 네. 그러고. 건설노조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분신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억울해서. 그 모함이니까. 근데 저는 노동조합이 강화 발전되지 않으면 사회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북유럽 좋아하잖아요. 북유럽. 복지국가다. 요즘엔 조금 맛이 갔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한국에 비하면 훨씬 안 돼요. 네. 북유럽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 조직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랑? 그쪽은 노조 조직률이 최소 70몇 퍼센트에서부터 아이슬란드는 95%인가 그래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좋은 점은 뭐예요? 보세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50%만 넘어가도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있어본 적이 없는데. 70%가 됐다. 만약에 80%가 됐다. 그러면 이 노조를 대변한 정당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 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가족과.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다 합쳐서 노동자를 치면 한 80%도 될 거예요. 인구 비중으로. 가족까지 하면. 이 숫자가 조직이 돼 있어요. 단일 노조로. 그러면 이 노동조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변을 하지 않는 정당은 표를 얻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인당이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 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70%의 조직률을 가진 노조가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양대 노총 합쳐서 10% 겨우 넘어갔어요. 네, 10%. 예전에 네. 최전성기 때는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로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노조 조직률이 3, 40%만 돼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무시한 그렇죠. 정당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무조건 그걸 대변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고 있고 또 가장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맞습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민주노총 홍보 영상 같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집권층이나 이런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주노총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그럴수록 저희가 다 같은 편이어야 됩니다. 같은 국민이고. 더 눈에 들어온다. 네, 그럴수록. 네. 더 힘을 실어주고.